이번 영상에서는 세 가지의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바니앤 베티힐 부부 외계인 납치 사건. 바니엘과 베티힐 부부의 외계인 납치 사건은 미국 외계인 납치에 관한 사건 중 미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로 남아있는데요. 외계인 납치 사건의 원조라고 할 만한 힐 부부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에 근무하는 남편 바니엘과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부인 베티힐은 휴가를 내어서 모처럼 캐나다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타고 있던 자동차가 뉴햄프셔주의 그로브턴 지역으로 들어섰을 무렵 갑자기 남서쪽의 하늘에 환한 빛을 내는 비행물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공중에서 환한 빛을 내면서 그 비행물체가 계속해서 힐 부부의 차를 따라왔으며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힐 부부는 화이트산의 인디언헤드 지역 부근에서 자동차를 멈추게 됐고 차에서 나와서 그 비행물체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빛을 내는 비행물체 또한 자동차의 상공에서 비행을 멈추고 정지했다고 하는데요. 힐 부부가 밖으로 나와서 공중에 정지해 있는 그 비행물체를 살펴보았는데 남편 바니가 그 원형물체를 망원경으로 관찰하니까 놀랍게도 그 비행물체의 창문들에서 여러 명의 외계인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비행접시에 있던 외계인들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며 너무도 놀랍고도 충격적인 모습을 접한 바니와 베티힐 부부는 곧바로 자동차를 몰고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바니와 베티는 밤마다 계속해서 이상한 악몽을 꾸었다고 하는데요. 매일 밤 꾸는 악몽 때문에 고민하던 힐 부부는 결국 명망 높은 신경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바니와 베티힐 부부는 벤자민 박사의 최면요법을 통해서 잃어버린 기억의 일부를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UFO에 끌려가서 외계인들로부터 생체 실험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고 합니다. 베티는 외계인들로부터 생체 실험을 당하는 동안에 이곳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티는 그 키 작은 외계인 중에서 우두머리 외계인과 잠시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대장격에 해당하는 외계인이 나타나자 베티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계인 우두머리는 베티에게 절대로 고통을 주거나 해치지 않을 것이며 단지 몇 가지 실험만 할 뿐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힐 부부가 본 외계인은 머리가 크고 눈이 크며 두 개의 구멍만 있는 코가 있고 입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하며 키 1.2m에서 1.5m 크기의 키 작은 외계인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힐 부부가 그 UFO 안에서 본 외계인들은 작은 키에 머리가 큰 그레이형 외계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거나 가장 많이 목격되는 외계인이 바로 그레이 외계인인데 바나와 베티 힐 부부가 목격하고 경험했던 외계인이 바로 그레이 외계인이었던 것이죠. 힐 부부의 목격담을 시발점으로 해서 그레이 외계인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 여성 교황. 교황의 역사는 깁니다. 성 베드로의 정통성을 잇는 이들은 지난 2000여 년간 신앙, 역사,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겨왔습니다. 길었던 역사만큼 교황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전설 등도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바티칸이 골머리를 앓는 것이 바로 여성교황 조안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교황 조안의 전설은 13세기 장드메이가 쓴 교황연대기를 토대로 전해집니다. 기술에 따르면 과정은 이렇다고 합니다. 당시는 여성이 살기에 너무나 촉박했던 시대였습니다. 어떤 여성도 거리에 마음대로 나다닐 수 없었고 여성들은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조안이 태어나 유년기를 보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독일의 마인츠 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조안은 운이 좋았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독일에 들어온 덕에 푸르다라고 불리는 수도원이 생긴 곳인데요. 이곳은 당시 주민들에게 책을 읽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남자들의 한정된 특권이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몇몇 여성들은 남성으로 변장해 이곳에 드나들었다고 하는데요. 마틴 폴로노스에 따르면 남성으로 변장한 조안은 이곳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배웠고
의술 등 다방면에 능숙한 지식을 익히게 됐다고 합니다. 그가 남장을 들키지 않았던 것은 당시에 척박했던 환경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영양결핍 상태였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신체적으로 수척한 상태인지라 성구분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야기에서는 조언의 최후를 이렇게 전하는데요. 조언은 라테라노 대성당으로 이어지는 미사 행렬을 하던 중 갑자기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임신에 따른 진통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조언이 그 자리에서 애를 낳았다고 합니다. 교황 조언의 최후를 놓고는 의견이 다분합니다. 조언이 그 자리에서 화난 군중에게 돌로 맞아 죽었다는 설이 있지만 조언은 수녀원으로 보내져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고 그의 아들은 오스티아 지방의 주교가 됐다는 설도 존재합니다. 공통적인 것이라면 조언이 그날부로 폐위됐고 성직자들은 역대 교황 목록에서 조언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교황 조언이 실제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여러 예술 작품에 그의 흔적이 녹아있다는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베르니니 조각인데요. 그는 이곳에 교황 왕관을 쓴 8가지 모습의 여자를 그려놓았는데 이 중 하나가 자궁에서 태어나는 아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것이 교황 조안의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3. 와세카의 원더. 1877년 미국 일리노이주 와세카시에는 한 여학생의 몸을 다른 죽은 사람의 영혼이 차지하는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시카고 남부주 경계지역 부근 작은 마을 와세카에는 루란시 벤넘이라는 여학생이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루란시는 13세가 된 어느 날부터 잠을 잘 때 큰 소리로 이상한 잠꼬대를 하며 깨어나는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루란시의 부모는 아이가 남자의 목소리를 포함해 여러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잠꼬대하는 것을 신기해했는데 루란시는 잠에서 깨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루란시의 상태를 검진한 의사들은 아이가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다며 피오리라에 있는 주립정신병원에 수용시키라고 조언했으나 어느 날 루란시의 집에는 이사 로프라는 주민이 집에 찾아와 자기 딸 메리가 루란시와 유사한 증세를 가지고 있었다며 메리가 1865년에 정신병원에서 숨졌다면서 루란시를 절대로 정신병원에 보내지 말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당시 루란시의 집에는 심령의 존재를 믿는 일라노이주 의학박사 이 윈첸스터 스티븐스가 아이와 대화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아이는 갑자기 다른 여학생의 목소리로 방 안에 있던 아사를 아빠라고 부르며 자기가 메리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의 기이한 발언에 깜짝 놀란 사람들은 메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말해달라고 하자 루란시의 몸을 통해 메리는 살아생전에 자기가 어디에 살았고 어떠한 특성에 있었으며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등에 관해 상세히 말해줘 모든 것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참관자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루란시의 부모는 아마도 메리의 영혼이 가족과 재회하는 것을 원해 루란시의 육신을 빌린 것으로 보고 메리를 도우면 딸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 같다고 기대하며 아이를 로프 가정으로 보냈고 루란시의 육신을 점유한 메리는 자기 집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3개월간 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루란시는 메리의 가족들과 일일이 작별 인사를 나눈 후 메리가 흡족해서 자기 몸에서 떠났다며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는데 루란시는 집에 돌아온 후 몸이 완벽히 완치됐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몸에 들어오는 이상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루란시 가족이 살던 집은 지금도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와세카 역사협회라는 루란시와 메리 영혼의 육신 점유 사건을 시의 역사 유산으로 보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시립묘지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루란시 가족들과 아서로프 가족 등 사건 관련자들의 묘소들이 함께 있어 지금도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외계인은 진짜 존재할까요?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본 의문일 것입니다. 광활한 우주의 어딘가에 외계 생명체가 있으리라는 가설을 증명하는 건 인류 최대 난제입니다. 이 중심에 미확인 비행물체의 목격담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있죠. UFO 신봉자들은 UFO가 외계인 우주선이라 주장해왔지만 결정적 증거는 한 세기 가까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 정부가 UFO 목격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새삼 재조명되었는데요. 다만 UFO가 외계인 우주선인지 아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과연 UFO는 무엇이고 꾸준히 목격담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레이터 밤이 진행하는 UFO 목격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미확인 비행체 통칭 UFO는 통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식별할 수 없는 정체불명의 비행물체입니다. 이 용어는 외계 우주선에 대한 목격담에 널리 등장하는데요. 미국의 미확인 비행체 연구단체 블루북은 약 10년 동안 조사한 결과 잘못 관측된 것이 아닌 실제 미확인 비행체의 개수가 상당하다고 밝혔죠. 미합중국의 미확인 비행체의 연구는 194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UFO와 관련이 있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술로는 미확인 비행체 반중력 기술 등이 있습니다. 주로 우주에서 왔다는 추측담이 있으며 실제로 목격한 사람도 상당수입니다. 용어 UFO가 처음 발견된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고대 이집트 문서에서부터 중세 벽화 등에 UFO가 등장한다고 주장합니다만 너무 옛날이기에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에 UFO를 목격한 유의미한 사건들은 대체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했죠. 이런 미확인 비행체의 운동 원리나 내부 구조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존재하지 않고 초자연 현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UFO는 처음에 비행접시라는 이름으로 1953년 도널드 E. 키오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고 미 공군 조사단장인 에드워드 제이 러펠트가 처음으로 UFO,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초기에 비행접시로 알려졌던 이러한 알 수 없는 비행체를 UFO라고 처음으로 명명하는데 계기가 된 사람은 케네스 아놀드입니다. 그는 1947년 6월 24일 미국 워싱턴주 레이니어 국립공원 상공을 비행하다 9대의 알 수 없는 비행물체를 목격하고 이러한 목격담은 기자들에 의해 비행접시라는 이름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군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비로소 UFO,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UFO라는 이름이 관련 내용을 담은 공중매체로 인해 외계인의 우주선이라는 용도의 단어로 사용되다 보니 국립항공보고센터의 일부 과학자들은 이를 미확인 공중현상이라고 칭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UFO 목격, UFO의 출현은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는 통계적인 추정이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 측과 일본, 독일 측의 비행사들이 지름이 수 센치에서 수 미터에 달하는 이상한 구형 또는 원반형 물체를 목격했다는 보고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를 통칭 푸파이터즈라고 부릅니다. 증언에 따르면 푸파이터즈는 비행기의 날개 끝에서 기체 앞뒤로 왔다 갔다 했고 오렌지색이나 빨간색, 흰색의 빛을 발하거나 깜빡거렸다고 하죠. 하지만 레이더에는 잡히지 않았으며 속도는 시속 300km에서 800k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푸파이터즈는 정식으로 UFO라고 불리지는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에서 1948년에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소위 유령 로켓이라는 불꽃을 내뿜는 꼬리를 단 기이한 비행물체가 목격되었습니다. 특히 1946년 스웨덴 상공에는 1천여 번 이상 출몰했죠. 영국의 런던 데일리 메일지는 스웨덴과 덴마크에 특파원을 파견했으며 특파원은 유령 로켓들이 시가형이고 꼬리에서 오렌지나 녹색의 불꽃을 뿜고 있었고 대략 300m에서 1000m 고도에서 비행기와 유사한 속도로 날아다닌다고 전했습니다. 1947년 7월 8일 로즈웰 데일리 레코드지에 비행 접시가 로즈웰 근교의 한 목장에 추락했고 그 잔해를 미 공군이 회수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이 기사는 세계 각국에 배포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곧 미 군부는 이것이 오보였고 추락 물체가 기상관측 기구라고 증언했죠. 그런데 나중에 미 군부의 어느 장교가 사실은 추락 물체의 잔해가 기상관측 기구의 잔해로 바꿔치기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1954년 9월 14일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400km 떨어진 방대 지구에서 마을 주민 대여섯 명이 대낮에 UFO를 목격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갑자기 두꺼운 구름층이 밀려오더니 시가형의 밝게 빛나는 보랏빛 안개 덩어리가 수평 상태로 튀어나왔고 움직일 때마다 마치 안개에 둘러싸인 커다란 기계처럼 흐트러짐 없이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였다고 합니다. 1964년 4월 말 과속 차량을 쫓던 경관 로니 자모라는
뉴멕시코주 소코로 마을 외곽의 고속도로에서 땅에 착륙해 있는 UFO를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계란 모양의 우주선이었고 그 옆에 키가 작은 난쟁이 두 명이 서 있었으며 낯선 생명체와 우주선을 본 로니는 도망쳤죠. 그러자 UFO는 아랫부분에서 화염을 분출하며 순식간에 이륙한 후 날아갔습니다. 그 후 FBI의 조사에 따르면 사건 시간대에 다른 세 건의 UFO 목격 제보가 있었고 경관이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푸른색 섬광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UFO에 의한 탄 수풀의 흔적이 남았으나 어느 지구상의 비행물체도 그러한 흔적을 만들 수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죠. 1973년 10월 18일 밤 11시경 미 육군 소속 헬기가 운행 도중 UFO와 거의 충돌할 뻔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의 헬기는 오하이오주 맨스필드 상공 2500피트를 순항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헬기 앞에 서쪽에서 남쪽으로 움직이는 빨간 불빛이 나타났으며 헬기를 향해 매우 빠르게 다가왔죠. 그 순간 헬기의 기능이 마비가 되었으며 빨간 불빛은 헬기 정면에 10초 동안 멈추어 섰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헬기의 탑승자 코인 대위는 지상 1.1km까지 상승한 후 다시 정상 작동하였습니다. 2016년 7월 4일에 카메라에 잡힌 BBC 뉴스에서 포착된 UFO에서 빛나는 궤도를 지구에 떨어뜨리는 비행물체까지 이상한 빛이 애리조나 상공에서 밤하늘을 맴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회의론자들은 7월 4일에 있던 불꽃놀이를 착각한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이것들이 평범한 불꽃처럼 보이시나요? 2016년 8월 2일 말콤 W 마틴 메모리얼 파크 페이스북 페이지에 미시시피 강과 게이트웨이 아치가 내려다보이는 보안 카메라에서 찍은 이 동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약 5분 동안 하늘에서 맴도는 빛나는 공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하늘 주위를 이동하며 불규칙하게 사라졌다가 다른 장소에 다시 나타납니다. 헤드라이트일까요? 아니면 우주에서 온 방문객들일까요? 2015년 11월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리노에서 로스앤젤레스에 이르는 밤하늘에 몇 개의 매우 이상한 불빛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수평선을 가로질러 번쩍이는 푸른 빛을 목격했는데요. 미확인 비행물체를 목격한 탓에 9.11에 수십 통의 전화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미국 해군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탄도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군이 인구가 밀집한 해안가 근처에서 미사일을 시험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진실을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나죠. 특히 미사일 실험을 하여 수백 명의 주민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더욱 이상합니다. 2005년 1월 8일 한 남자가 멕시코에 알려지지 않은 부분 위를 맴도는 UFO의 함대로 보이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하늘에는 40에서 50개의 빛나는 궤도가 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해당 광경이 풍선이나 중국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을 확대해보면 물체들이 서로를 조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014년 10월에 BBC는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찍고자 한 것은 시위대였으나 더욱 놀라운 것이 같이 찍혔습니다. 바로 두 건물 사이에 시위대 위에서 비행물체가 카메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찍었기 때문이죠. 해당 물체는 잠시 멈추었다가 가속 속도로 곧장 날아오릅니다. BBC가 생중계로 이 영상을 보도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조작하거나 변경할 수 없죠. 미국 정부가 UFO의 실체는 규명하기 어렵지만 국가 안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UFO가 외계인과 연관됐을 거라는 주장에 대한 언급은 배제되었죠. 여러분들은 UFO의 진짜 정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주는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아니, 몇몇 과학자들은 우주가 우리가 인지하는 것과 같은 공간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있죠. 우주에 무엇이 있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우주를 동경해왔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며 했던 갖가지 상상은 별자리로 이름 붙여줬고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우주로 나간 지 거의 100년이 지났음에도 우리는 우주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있어 우주를 경험한 사람은 여전히 극소수입니다. 따라서 우주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뱀을 봤다는 주장을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진공의 상태에서 노크 소리를 들었다면요.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신비한 체험은 공식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께 우주비행사들이 지구 밖에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오랫동안 그것이 뱀이 아니라고 의심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뱀의 형체를 갖고 있는 생물이었다. 1994년 우주비행사 스토리 머스그레이브는 놀라운 증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그는 6차례나 우주비행을 하였고 의사이자 수학자로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우주비행사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그가 이런 주장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증언에 대해 의심조차 하지 않았죠. 그는 자신이 타고 있는 우주선 안에서 뱀과 비슷한 생물을 보았습니다. 뱀은 일반적인 지구의 뱀보다는 훨씬 더 거대한 2, 3미터의 크기였고 우주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스그레이브를 따라다녔습니다. 이 생물은 마치 할 말이라도 있는 것처럼 머스그레이브를 향해 대화를 시도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 머스그레이브는 이곳이 우주에서 흔히 겪는 환각의 한 형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비행에서 똑같은 생물을 목격했을 때 그것이 환각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었다. 총 6번의 우주비행 중 뱀을 목격했던 것은 두 차례를 연달아서였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철저히 정신건강을 진단받고 비행이 허가되기 때문에 연달은 환각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우주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에게 우주생물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것은 나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우리 모두는 이것이 달 착륙 당시 닐 암스트롱이 했던 이야기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것이 그가 달 표면을 디디드며 내뱉었던 첫 번째 말이었을까요? 사실 그가 내뱉었던 첫 마디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발을 내딛기 바로 직전 나사와 달 착륙선 사이의 교신이 약 2분간 전파 방해로 인해 중단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당시 달 착륙선의 전파는 호주의 수신기를 통해 전송되었으며 이곳에서 미국의 텔레비전을 통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중계되었습니다. 덕분에 극소수의 호주인들만이 그 2분 동안 닐 암스트롱이 했던 말들을 들을 수 있었죠. 저 큰 거 거대해요. 하느님, 다른 우주선들이 여기에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큰 구덩이 반대편에 늘어서 있어요. 달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시차를 두고 중계했던 까닭으로 이는 세계적으로 방송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호주인들은 분명히 이 발언을 기억하고 있죠. 흥미로운 것은 닐 암스트롱이 이후에 결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닐 암스트롱이 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사가 숨기려고 하는 달 착륙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 고든 쿠퍼는 역사상 마지막으로 우주에서 홀로 시간을 보낸 인간이었습니다. 1950년대 미국 정부와 나사는 우주비행을 위해 공군과 오랜 시간 동안 협력했습니다. 고든 쿠퍼는 공군의 비행사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죠. 1951년 여러 파일럿들과 함께 편대를 잃어 비행 훈련을 받던 중 그는 거대한 UFO들의 대규모 함대를 목격했습니다. 파일럿들과 함께 이를 상부에 보고했지만 이는 곧바로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고든 쿠퍼가 겪은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63년 그는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 머큐리에 홀로 탑승하여 지구 궤도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호주 퍼스 상공을 비행하던 중 그는 이번에도 빠르게 비행하는 초록색 물체를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호주의 추적 시스템에도 감지되었으나 은폐되었죠. 고든 쿠퍼는 2004년 타계하기 직전까지 나사와 미국 정부가 UFO의 존재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중국의 첫 번째 우주비행사 랑위는 우주선에서 이상한 소음을 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우주선 바깥에서 노크를 하는 소리처럼 들렸죠. 진공 상태에 가까운 우주선 바깥에서 이런 소음이 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망치나 철제 양동이를 치는 소음과 비슷했죠. 소음은 지속적으로 내부로 침입했습니다. 환청일 것이라 생각한 랑위가 우주선 벽에 손을 갖다 대었을 때 분명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엇인가가 우주선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처럼 노크는 지속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랑이가 이를 겪은 것은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는 것이며 우주선에 함께 있던 다른 비행사들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진술한 것이죠. 비행선을 두드리는 소음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주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생명체의 것이었을까요? 다섯 번째 이야기. 나사의 우주비행사 르로이 초가 국제우주정거장의 지휘관이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매우 이상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허핑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상한 선으로 이어진 녹색 빛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뒤집힌 체크무늬 같은 빛은 국제우주정거장을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홀로그램으로 이루어진 듯한 빛덩어리가 우주정거장 근방을 유용하는 것 같았죠. 우주는 지구와는 다르게 진공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빛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이것이 지구에서 쏘아올려진 빛이 빚어낸 환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르로이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자신이 목격한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1969년 아폴로 10호가 달의 뒷면을 지나가던 중 탑승하고 있던 모든 우주비행사들은 일제히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소리라기보다는 음악에 가까웠죠. 그들은 그 소리가 마치 에테리얼한 음악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스태퍼드, 존 영, 유진 선한 선장이 이 음악을 들었다고 전해지죠. 음악 소리에 대해 그들이 묘사한 대화를 들어보면 당시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휘파람 같은 소리? 외계 음악 같지 않아? 정말 이상한 음악인걸? 아무도 우리 말을 믿지 않을 거야. 이 기이한 음악이 나를 진짜 괴롭혀. 아, 나도 들리는 것 같아. 이걸 누가 믿겠어? 아무도 말해서는 안 되겠군.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야 할까? 모르겠어. 조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놀라운 것은 아폴로 11호에 탑승했던 또 다른 비행사 마이크 콜린스 역시 이와 같은 음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소리가 달 착륙선과 사령선의 초단파 라디오 주파수 간의 혼선일 것이라 주장했으나 이 역시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하나의 의견일 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당신들이 나를 죽였어. 우주비행사인 블라디미르 코마로프는 1967년 이 끔찍한 말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소련에 의해 우주로 보내진 초기의 비행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우주선이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비행을 거부했지만 소련은 이를 묵살하고 그를 우주로 보냈습니다. 그가 우주를 진입한 지 며칠 후 소유주 1호는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미국의 정보 청취소를 통해 수집되었습니다. 우주선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고 산소는 줄어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분노에 찬 울분을 토해내며 우주선과 함께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우주선 내부가 뜨거워진다. 너희들이 나를 죽였어.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거대하며 신비로운 곳입니다. 따라서 지구인의 관점에서 이를 감히 재단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겪은 수많은 신비 사례들은 우주가 우리에게 보여준 극히 일부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지구인의 가소로운 과학으로 이와 같은 우주의 신비를 제대로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주 비행사들이 겪은 신비로운 이야기들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우주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국제 우주 정거장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올바르게 묘사되었지만 거대한 구조물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이 논란 중 하나는 미확인 비행물체가 종종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왜 UFO가 ISS를 방문하는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 국제우주정거장은 이 사실을 은폐하는 걸까요? 어째서 나사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목격된 거대한 무언가를 숨기는지 깊이 파고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거대 다국적 우주정거장으로 약자는 ISS입니다. 질량 420톤, 길이 108.5m, 폭 72.8m의 월드컵 축구 경기장 크기로서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가장 큰 우주 비행체이자 가장 비싼 단일 건축물이죠.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이 참가하고 있으며 중국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텐궁 우주정거장을 건설 중입니다.
실제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만든 모듈들을 조립해서 정거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곳에 사람과 물자를 보내는 국가기관은 딱 4개뿐인데 나사와 러시아 연방우주국, 유럽우주기구,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죠. 이 우주구조물의 운전운항은 러시아 연방우주국이 맡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프로그레스 화물선의 동력이 주 추진력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국은 1년에 10여 차례 프로그레스의 로켓 엔진을 점화하여 국제우주정거장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동시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상공 400km 지구 저궤도를 초속 7.5km라는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ISS는 상공 400km, 즉 이론상 대기권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마찰로 속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 약 한 달에 한 번 러시아 모듈의 로켓 엔진으로 가속하고 있죠. 흔히 110km 이상의 고도에서는 인간이 중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우주정거장이 무중력 상태라는 식의 이야기가 퍼져 있으나 가장 흔히 잘못 알려진 상식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는 고도 110km까지 올라가봤자 지표면 중력 대비 겨우 3% 줄어들며 이는 중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조차 느끼기 힘든 수준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우주인들이 둥둥 떠다니는 이유는 우주인의 관점에서 우주정거장이 지구를 돌면서 만들어내는 원심력과 지구 중력이 서로 상쇄되어 무중력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죠. 만약 궤도 엘리베이터를 통해 우주정거장과 같은 높이에 도달한다면 원심력은 없는데 여전히 90% 정도의 지구 중력은 작용하므로 엘리베이터 안을 아무 무리 없이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ISS는 지구에서 보이는 물체 중에서 세 번째로 밝은데요. 다만 여러 변수에 따라 밝기는 많이 변합니다. 태양, 달 다음으로 밝고 조건만 맞으면 금성보다도 밝아질 수 있죠. 달과 같은 원리로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며 이 때문에 아마추어 천문가라면 한두 번쯤은 보게 되는 물체입니다. 인공위성 중에서 독보적으로 크기 때문에 인공위성 추적 기능이 있는 망원경으로 보면 형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심지어 하늘이 쾌청한 동트기 전 또는 해질 무렵 운이 좋으면 매우 빠른 별처럼 지나가는 ISS를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서 ISS를 발견하고 계속 추적하다 보면 희미해지다가 지구의 그림자 안쪽으로 들어가 결국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사는 우주기관이라는 독특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전송할 때 라이브 스트리밍 중에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차단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브 방송 중 UFO 마니아들이 나사의 조작을 의심하게 한 영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UFO 헌터는 나사의 라이브 스트림에서 10개의 UFO를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나사의 라이브를 보는 제프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목격했는데요. 그는 ISS 제프 포스트 주변을 맴도는 10개의 알려지지 않은 물체를 관찰했다고 주장했죠. 제프는 ISS가 남대서양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을 때 시각자료의 스크린샷을 마이클이라는 유튜버와 공유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숨겨진 설명을 찾기 위해 지구와 지구 근처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추적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이 10개의 알려지지 않은 물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지금도 수수께끼인 토머스 멘텔 대위 사건이 있습니다. 본명은 토머스 프랜시스 멘텔 주니어인 그는 1948년 1월 7일 오후 3시 켄터키주 고드맨 미 공군기지 근처에 오후 1시 45분경에 나타난 괴이한 물체가 탐지되어 이걸 조사하러 간 미 공군 P-51 4대 중 하나를 몰던 공군 장교였습니다. 한 대는 연료 부족으로 물러났고 하나둘 아군기가 추격을 포기하고 물러난 거랑 달리 멘텔 대위 홀로 추격했다가 오후 3시에 급하게 그 금속 물체가 나를 쫓아온다, 응전하겠다 라고 급하게 통신을 남기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죠. 결국 나중에 대위가 탄 전투기가 추락한 채로 발견되어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미군 측은 멘텔이 금성을 뭔가 모를 물체로 보고 고도 3만 피트까지 추격하면서 실제로 기총을 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공기 부족으로 기절해 추락해 사망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모로 말이 많았는데요. 당시 금성이 고도 1만 5천 피트에서 보였다는 것에 대해
공군에서도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괴 비행물체를 추격하였던 동료들은 그 비행물체가 아랫부분은 반구형 형태에 윗부분이 뾰족하게 솟은 하얀 물체라고 자세히 증언하였으며 이를 목격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대위가 마지막에 그 금속 물체가 쫓아온다라는 것이 대체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죠. 단순한 공기 부족으로 보인 환각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현재까지도 여러모로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 공군은 프로젝트 블루북을 실행합니다. 프로젝트 블루북은 미 공군이 1952년 3월부터 1969년 12월 17일까지 연구한 UFO 프로젝트로 블루북이란 프로젝트 명은 보고서 내용이 블루북이란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는데요. UFO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가? UFO에 대한 과학 연구였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ICBM 기지 위에서 UFO가 목격되는 경우가 많아 미 공군은 이 프로젝트를 꼭 하여야 하였으며 수천 건의 UFO 케이스를 연구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까지 12,618건이 조사되었으며 대부분 자연현상이거나 혹은 비행기의 오인식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701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이 내놓은 공식 설명엔 다음과 같이 결정 내렸습니다. UFO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UFO가 현재 과학지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기술 발전이나 원리를 나타낸다는 증거는 없고 UFO가 외계인의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프로젝트 블루북에는 천문학자였던 앨런 하이네크 박사가 과학 컨설턴트로 참여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이네크는 근접 조우라는 개념과 무폰을 창설하는 계기가 됩니다. 미국은 아직 UFO 조사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는 정부가 물리학에서 우주 생물학에 이르기까지 전문가들을 모으는 한편 미확인 공중현상 또는 UUPS로 언급하기로 결정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 최초의 패널을 소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관에 의한 잠재적인 데이터 분석의 로드맵은 2023년 중반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롭서클이라 불리는 현상은 하룻밤 사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기하학적 문양이 농과 밭, 초원에 생기곤 합니다. 도무지 사람이 한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이 흔적을 우리는 미스터리 서클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출현하고 있는 미스터리 서클을 놓고 혹자는 외계인의 소행, UFO의 흔적이라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짓궂은 인간들의 장난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놀라운 미스터리 서클 1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미 크롭 서클. 이 크롭 서클은 1997년 7월 17일 영국 캠프셔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곤충을 묘사한 최초의 크롭 서클로 알려진 특정 노드입니다. 이 경우에 개미 크롭 서클은 너무 유명해져서 모방 사기가 세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을 따라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모방한 어떤 디자인도 원본의 복잡하고 정확한 디자인에 근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비트루비우스맨 크롭 서클. 이 거대한 농작물의 형성은 네덜란드 남부에서 2009년 8월 7일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서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우스 인간의 변형된 버전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미지의 중앙에 있는 남자는 섬세한 나비날개로 뻗은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이는 가로 530m, 세로 450m로 엄청나게 큰데요. 일부 분석가들은 이 크롭 서클이 인간의 의식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크롭 서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전혀 알아낼 수 없었는데요. 이 작품의 순수한 규모와 차원은 엄청납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러한 서클이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계인의 소행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코흐 눈결정 크롭 서클. 이 크롭 서클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금까지 기록된 것들 중 가장 훌륭한 것들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요. 이 서클은 1997년 7월 23일 아침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농작물의 형태는 매우 복잡한 세부사항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역의 농부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는데요. 서클의 모양은 조심스러운 눈송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웨덴 수학자가 만든 복잡한 프랙탈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패턴의 중심에는 평평한 밀의 큰 부분이 존재합니다. 직접적인 목격자들은
그 농작물의 바닥 패턴이 물처럼 보인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서클의 각각의 부분이 패턴의 6개의 개별 파를 정의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면서 농작물의 개별 날들이 서로 아래의 층을 이루었는데요. 누가 또는 무엇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정교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마더십 글래스 크롭서클. 이 복잡한 크롭서클은 2016년 8월 영국 윌트셔의 밀밭에서 건설의 증거 없이 하룻밤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봉 제조업체인 마더십 글래스의 로고와 유사하다는 것을 재빨리 지적했다고 합니다. 중앙 입 모티브와 외부 엠블럼은 모두 회사의 마케팅을 위해 누군가 만든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현지인들은 수년간 이 지역에 나타난 가장 인상적인 서클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밭의 주인인 캐런 프라이스는 그녀는 이러한 형태의 크롭서클 같은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녀는 이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녀는 농장이 평소에 얼마나 바쁜지를 언급하면서 이 근처의 밭에는 수확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사람 눈에 띄지 않고 서클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대 역사의 연구원 휴 뉴먼은 드론으로 이 크롭서클을 기록했는데요. 그는 이 서클이 자신이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형태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더십 글라스 로고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의문스러운 점을 놓고 봤을 때 놀라운 예술 작품이기도 합니다. 과연 마더십 글래스 회사에 의해 이 작물 형태가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외계인의 소행일까요? 파이어폭스 크롭서클. 파이어폭스 크롭서클은 2006년 8월 모질라 비디오 인턴들에 의해 오트필드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약 67m의 대형인 거대한 길이는 2주 만에 계획되었고 24시간 이내에 실행되었다고 합니다. 12명의 팀이 오후 3시 30분부터 새벽 2시 30분까지 만들었고 다음날 아침 11시에 세상에 보여줄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서클은 농촌 농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땅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공중에서는 이 잘 짜여진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크롭서클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예시로 남았다고 합니다. 7볼턴 전망대 크롭서클. 1974년에 과학자들은 아레시보 메시지를 우주로 보냈었는데요. 암호화된 방송은 지구와 인간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숫자 1에서 10까지의 DNA 염기 서열과 우리 태양계의 지도와 같은 것, 이 메시지는 외계인들이 받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2001년에 놀라운 크롭서클 시리즈가 영국의 스톤브릿지에 7볼튼 천문대 옆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서클은 인간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다른 하나는 아레시보 메시지에 바이너리 브로드캐스트를 나타내지만 메시지의 특정 부분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서클에는 인간의 DNA와 태양계에 대한 정보 대신 다른 항성계와 다른 것의 유전자 구성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외계인 얼굴 크롭서클. 이 뚜렷한 크롭서클은 2002년 8월 영국 캠프셔 윈체스터 근처의 들판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거대한 서클은 오른쪽의 원반 모양의 커다란 회색 외계인 얼굴을 묘사하는데요. 암호학자들이 이미지를 분석했을 때 서클이 실제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내장한 이진 코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메시지는 거짓 선물과 그들의 깨진 약속을 가진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써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고통이 있지만 아직 시간이 있다. 우리는 속임수에 반대하는 좋은 점이 있다고 써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외계인의 얼굴이 외계인의 만화적 묘사처럼 너무 친숙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들은 또한 메시지가 이진법이지만 매우 간단한 메시지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간 여행자들의 기량에 걸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 지적했죠.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이 메시지가 외계 생명체에 관한 극비 정보를 알고 있는 비밀 정부 조직에 의해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만들었던 간에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신비로운 크롭서클 중 하나로 남아있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당국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밀크힐 크롭서클. 이 크롭서클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크롭서클 중 하나이고 관계자들은 당황했다고 합니다. 영국 윌셔의 시골 지역인 밀크힐에서 이 거대한 층은 약 238m에 걸쳐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서클은 트리스켈리온이라고 알려진 3개의 나선형 패턴을 형성하는 49개의 원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고대의 상징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세계의 여러 문화권에서 주목되어 왔는데요. 농작물의 주인이 처음으로 창조물을 발견했을 때 자신이 본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이 서클은 너무 복잡하고 상세해서 자신이 서클이 만들어진 날 밤에 분명히 들판에서 누군가나 무언가를 보았어야 하는데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크롭 패턴이 너무 커서 연구원들이 그 중심을 찾는 데만 30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줄리아 세트 크롭서클 스톤헨지. 이 서클은 지금까지 발견된 크롭서클 중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것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1996년 7월에 이 거대한 무늬가 유명한 신석기 시대 기념물 스톤헨지 근처의 들판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서클은 줄리아 집합으로 알려진 복잡한 프랙탈 디자인이었는데요. 이 크롭서클의 흥미로운 점은 대낮에 갑자기 나타나 보였다는 것입니다. 발견으로부터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스톤헨지에는 관광객들이 거의 끊임없이 몰려들고 있으며 경비원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지역 근처에서 어떠한 활동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근처의 A303 고속도로 또한 들판과 스톤헨지 사이에 있는데요. 운전자들은 밤낮으로 도로를 지나가지만 아무도 들판에서 어떤 활동도 목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몇 운전자들은 초원에 있는 특이한 안개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스톤헨지 위에서는 관광 비행기를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발견 당일 한 조종사는 일요일 오후 늦게 스톤헨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으며 아래 들판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45분 후에 돌아오는 길에 약 300m 아래에 있는 거대한 274m의 크롭서클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어떤 목격자도 없이 45분 이내에 육안으로 정교한 크롭서클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가장 복잡한 크롭서클. 크롭서클은 영국에서 발견된 가장 복잡한 형태로 환영받았습니다. 이 미묘한 패턴은 2008년 윌트셔의 보리밭에 각인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신비로운 모양은 어떻게 그곳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이 하룻밤 사이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크롭서클은 종종 고대 기념물 근처에 나타나고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갖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에 상응하듯 서클은 바바리성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대형은 폭이 45m이며 패턴에 처음 10자리의 파이가 코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중심 근처의 작은 점은 각 부분의 지표가 되는 반경방향 10개의 각 부분에 기초한 코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반지름의 변화에 포함된 절편은 파이 값의 처음 10자리의 값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밀하고 복잡한 디자인이 목격자 없이 몇 시간 안에 현장에 각인될 수 있었을까요? 이 서클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러한 기하학적 구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천재성과 장인정신은 믿기 어려워 보입니다. 구글 지도는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웹사이트 중 하나인데요. 집에서 편안하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전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점이 그 장점이죠. 하지만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구글 지도에도 들여다볼 수 없는 막힌 장소가 존재합니다. 권력자 혹은 정부 그리고 비밀단체들의 압력에 의해 구글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장소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을 충격에 빠뜨릴 구글 지도에서 조회가 금지된 6가지 장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출발해보죠. 첫 번째는 캐나다의 베이커 강입니다. 아름다운 나라로 잘 알려진 캐나다의 구글 지도에 나타난 모습에는 검은색 막대기와 같은 형상으로 가려진 지역이 존재합니다. 지도에 오류가 생긴 건 아니고 캐나다 정부 측에서 비밀에 붙이려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막대기가 가리키는 곳이 바로 베이커 호수입니다. 이 지역은 캐나다에서 굉장히 유명하지만 엄격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죠. 이렇게 강력한 보안 속에서 존재하다 보니 정부가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물속에 화학물질을 넣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음모론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음모론으로는
정부가 비밀리에 개발한 UFO 비콘이 존재한다는 설인데요. 실제로 몇몇 사람들이 그곳에 보관되고 있는 걸로 알려진 비콘을 카메라로 촬영한 적도 있지만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그것은 4G 신호로 보내는 통신기기일 뿐이라고 하죠. 하지만 구글 지도에 표시된 거물로 인해 이 장소에서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추측되는 중입니다. 구글 지도에서 표시하기 민감한 부분은 보통 흐리게 모자이크 처리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아예 검정색 막대기로 가려져 있기 때문이죠. 베이커우스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혹시나 하는 호기심에 캐나다 사람들은 오늘도 수많은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에 있는 알렉세이 밀러의 집입니다. 이 집은 러시아 최고의 가스 및 석유 회사인 가스프롬의 최고 경영자인 알렉세이 밀러의 집인데요. 그의 순 자산은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의 정치적 영향력 역시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이용해 구매한 거대한 흰색 집은 구글 지도에 아예 표시되지 않고 있죠. 러시아 대통령의 집마저 구글 지도에 표시되는 상황에 그의 집은 어째서 검열을 당한 걸까요? 이로 인해 알렉세이 밀러의 집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돌게 되었고 무성한 소문들 중에는 그의 집 근처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비밀가스 및 석유산업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그의 부유함을 생각해보면 구글에게 돈을 주며 100%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받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죠. 과연 그가 불법적인 가스산업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사생활을 침해받기 싫었던 알렉세이 밀러의 일탈일 뿐이었을까요? 세 번째는 루마니아의 우주선입니다. 이번 경우는 무척이나 더 특이한데요. 구글 지도에서 이 물체가 발견되자마자 구글 측에서는 선정적인 이미지라며 해당 지역을 검열했습니다. 이 물체는 마치 우주선처럼 보이며 루마니아 어딘가에서 갑자기 촬영되어 나타났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체를 탑이라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이 지역을 3D 모드로 관찰했을 때 땅 위에 평평하게 놓여있으므로 탑이 아닌 다른 물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에는 스콧 웨어링이라는 사람이 이 물체가 외계인의 우주선이라는 증거를 담은 유튜브 영상을 게시했고 영상이 유명해진 뒤 몇 달이 흐르고 이 물체는 바로 검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들의 경우에는 지어진 즉시나 정부 측에 요청이 있은 뒤 바로 가려지지만 해당 물체의 경우에는 발견된 지 몇 달이 지나서야 가려진 것이죠.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네팔의 설산입니다. 눈과 안개로 뒤덮인 이 산은 높은 고도로 유명한 네팔의 산답게 6.8km나 되는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이 산의 정상 부분은 구글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장소 역시 검정색으로 가려져 있죠. 혹시 산의 정상에서 무슨 이상한 일이라도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설산 내부에는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대비한 벙커가 지어져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물론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핵공격을 대비한 개인 비밀 벙커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설산 안에 벙커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는 많지 않죠. 또 다른 사람들은 나토의 핵벙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식량, 통신장비, 물 등이 있을 것이며 그 어떤 외부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도록 견고하게 지어져 있다고 하죠. 만약 사실이라면 네팔은 차후 발발할 핵전쟁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국가로 보입니다. 이 장소는 정말 핵 대피소일까요? 아니면 다른 용도가 있을까요? 다섯 번째는 미국의 HAARP 사이트입니다. 이 장소는 미국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소들 중 하나인데요. 놀랍게도 구글 지도 측에서 가장 빠르게 모자이크 처리를 한 곳이기도 합니다. 구글 지도로부터 비롯된 이 지역의 수수께끼는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프리즌 플래닛이라는 회사 측에서 실제로 이 지역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떤 비밀스러운 것도 발견했는지 못했으며 사람들의 방문이 이어지자 미국 정부 측에서는 이 장소에 울타리를 치고 설명서를 붙여놓았죠. 바로 이 장소가 HAARP 사이트, 즉 HAARP가 관리하는 장소라는 내용입니다. HAARP는 고주파 활성 오로라 연구 프로그램의 약어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195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UFO 연구 프로그램이며 CIA에서 진행한 마인드 컨트롤 실험인 MK 울트라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장소가 2014년에 폐쇄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현지 주민들은 이 지역 주변에 여전히 CIA 차량들이 돌아다닌다고 주장하고 있죠. 과연 미국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섯 번째는 네덜란드의 왕궁입니다. 네덜란드의 공군기지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 것까지는 확실히 이해가 가지만 네덜란드의 왕궁 역시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영국의 왕실에 비해 인기도 떨어지고 관광객들도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네덜란드의 왕궁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범죄 때문인데요. 네덜란드 왕궁의 보물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침입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 네덜란드에 매우 많다고 합니다. 왕궁 안에는 매우 중요한 역사유물과 값비싼 사치품들이 많은데도 네덜란드 궁전의 보안은 다른 정부 건물들에 비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범죄 집단이 구글 지도를 통해 범죄 계획을 짜지 못하도록 지도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놓은 것이죠. 또한 네덜란드 왕실에 속한 인원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거주지 역시 구글에 요청하여 쉽게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야 조금 납득이 가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구글 지도에서 가려지거나 모자이크 처리가 된 6가지 장소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국에도 이렇게 지도에서 가려진 지역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가요? 무한히 긴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서 무한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생물은 없습니다. 모든 존재의 생존율은 0으로 떨어지겠죠. 시간은 모든 것의 위대한 파괴자입니다. 그리고 고고학은 이런 과정에서 사라진 모든 과거 인류 문명에 대한 연구이죠. 물론 그 존재와 기록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아예 잊혀진 문명들도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단지 최선을 다했을 뿐이죠. 연구 결과는 가끔 변하기도 합니다. 공룡에 대한 이해가 지난 100년간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생각해 보시죠. 어쩌면 우리의 문명이 완전히 사라진 후 아무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나요? 어떠한 종류의 책도 그다지 오래 살아남지는 못합니다. 미래 인류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러시모어산과 콘크리트 잔해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구상 최초로 등장한 진정한 진보된 문명이었을까요? 깊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남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잊어버린 혹은 찾아내지 못한 과거의 진보된 역사가 존재하진 않을까요? 고대 로마로 예시를 들어보죠. 비슷한 속담이 있듯 로마는 하루아침에 건설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인들로부터 아이디어를 훔치는 데는 무려 수백 년이 걸렸죠. 결국 로마 시대는 5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로마가 걸어온 긴 시간의 대부분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로마 제국은 1400년대까지 멸망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는 신성하지도 않은 로마도 아니며 제국도 아닌 곳만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전의 그리스인들은 900년을 버텼으며 고대 이집트는 31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인류학자들이 문명을 정의하는 데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문명은 유목민 집단이 아니어야 하며 정착지를 가져야 하고 정착지 내에는 노동 분업이 있어야 하며 계급 구조와 정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술 작품 거래 및 과학기술이 만연해 있어야 하죠. 초기 인류는 그저 먹이만을 찾아다니던 수렵 채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만년 만에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과 자원을 지배하는 지배종으로 변하게 되었죠. 우리가 농업을 구상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놀랍게도 수렵과 채집만을 하던 인류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하기까지의 약 만년간의 여정은 호모사피엔스가 이 행성에 있었던 기간의 3%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본다면 우리의 문명이 지금 당장 사라진다고 해도 만년 안에 우리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전부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죠. 우리 인류는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뿐이죠. 이러한 발전에는 적절한 환경 그리고 적절한 기후가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역사 속에 소실된 선진 문명의 시대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우리의 의무일지도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는 아틀란티스가 있죠.
플라톤은 기원전 360년에 쓴 일련의 대화들을 기록한 책 크리티아스에서 아틀란티스를 묘사했는데요. 그는 플라톤 시대보다 약 300년 전인 아테네 정치가 설렌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고, 설렌은 그 이야기를 이집트 신부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약 9000년 전이죠. 아틀란티스는 지진과 홍수로 인해 무너지기 전 남유럽은 이탈리아까지, 북아프리카는 이집트까지 점령한 강력한 정부를 가진 선진 문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플라톤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화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아틀란티스의 핵심은 홍수 신화입니다. 그리고 길가메시와 고대 사마리아, 노아의 방주와 아브라함의 전통 신화에 이르기까지 홍수 신화는 지속적으로 등장해왔죠. 홍수가 문명을 쓸어버리고 세계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나 존재해왔습니다. 이는 과연 우연일 뿐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에 기반을 둔 신화일까요? 작가 어빙 핑켈은 이 현상을 설명하며 헤리티지 메모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해당 사건이 일어난 특정한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역사 속에 발생한 모든 홍수 사건이 혼합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죠. 만약 그 신화 사건들의 기반이 아틀란티스였다면 인류가 연구해온 역사에 대한 이해는 또 한 번 커다란 격변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를 달갑게 여길 사람은 별로 없겠죠. 우리의 연대표로 돌아가 볼까요? 약 33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시대 당시와 현대 사이에는 여러 종류의 유인원들이 존재해왔습니다. 이들 중 가장 성공적인 진화 사례는 호모 에렉투스였는데요. 그들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요리하고 노약자를 돌보고 도구를 사용하여 대피소를 지었으며 언어도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정말 문명 사회를 이룩했다면 그들만의 문화와 법, 조직을 가지고 서로 무역을 하기도 했던 걸까요? 호모 에렉투스가 정말 그 한계를 충족했는지 충족하지 못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과연 문명을 이룩한 건 포유류가 최초였을까요? 아니면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약간의 지능을 가지고 문명을 창조한 공룡종이나 파충류종이 있었을까요? 물론 화석 기록이 존재하지만 이 역시 생명체의 불완전한 카탈로그일 뿐입니다. 오직 특정한 조건만이 화석을 만들 수 있죠. 분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묻혀져야 하고 단단한 채로 골격을 보호할 수 있는 침전물에 둘러싸여 있어야 하며 수백만 년에 걸쳐 뼈를 바위처럼 변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화학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지금까지 존재했던 대부분의 생물체들은 화석화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본다면 지질학적 기록에서 모든 문명을 발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즉, 우리의 문명이 붕괴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발견될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류가 사용하던 화석연료의 잔여물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화석연료 대량 소비의 증거인지 화산 폭발로 인한 잔해일 뿐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명의 대가입니다.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구로부터 에너지를 이용해야 하고 이는 자원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지 않고서는 세계 문명에 동력을 공급할 수 없기도 하죠. 언젠가 먼 미래의 우리의 문명은 땅속의 바위와 러시모어 산에 지나지 않은 단순한 흔적으로 남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과연 미래의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흔적만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문명의 모든 것들을 파악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 흔적을 발견할 수는 있을까요? 어떠한 데이터도 미래에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할까요? 아니면 우연히 생성된 흔적일 뿐이라고 일축할까요? 워몰에 대해서는 누구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사람이 워몰을 통해 여행하는 건 물리학 법칙에 의해 불가능하다는 강력한 암시들이 있고 슬프고 불행한 일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석좌 교수를 역임했으며 상대성 이론, 중력,
천체 물리학에 관해서 현존하는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평가받는 킵슨 교수가 말한 것처럼 워물을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워물을 직접 만들어 본 사람들 역시 없죠. 그렇다면 그의 말처럼 워물은 단지 아름다운 환상에 불과할까요?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구글, MIT,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의 과학자팀은 2022년에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의 GQ2 실험실에서 세계 최고의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여 워물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죠. 연구팀은 우선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론적인 워물의 동작을 연구하는 양자 실험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연에서 양자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먼저 그들은 워물과 양자 물리학이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컴퓨터의 힘을 빌리기로 하였죠. 1935년 워물이라는 개념이 아인슈타인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을 때만 해도 이 개념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워물이 실제로 구현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죠. 서로 아예 다른 두 가지 지점을 이어주는 워물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만으로는 증명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워물은 매우 불안정한 통로였고 언제 열리고 닫힐지 언제 파괴될지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는 항상 부정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워물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데도 그것을 통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던 중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뒤집는 또 하나의 가설, EPR 역설이 등장합니다. 그 가설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의 가설이 실현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양자 물리학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1935년 같은 해 또 다른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EPR 역설 논문은 저자 집단인 아인슈타인, 러시아의 물리학자 보리스 포돌스키, 그리고 미국의 물리학자 나단 로젠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이름이 붙여진 논문이죠. EPR 역설은 양자의 얽힘을 기본 골자로 설정합니다. 양자의 얽힘은 양자가 두 지점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이죠. 그리고 해당 이론을 바탕으로 수십 년이 넘는 도전이 이어져 왔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인간이 통과 가능한 워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였죠. 그리고 2013년 아르헨티나의 물리학자 후안 말다세나와 미국의 물리학자 레너드 서스킨드가 등장하였고 그들은 기존의 연구를 완벽하게 부정하는 주장을 내놓게 됩니다. 그들은 워물과 양자의 얽힘이 똑같은 개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물은 블랙홀과 블랙홀, 얽힘은 양자와 양자 사이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 주장은 물리학계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죠. 다시 양자 컴퓨터 실험실로 돌아와 봅시다. 사람이 이동 가능한 워물은 과연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연구원들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양자 역학이 가진 가장 마법 같은 힘은 네거티브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에너지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것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워물의 한쪽 입구로 들어가게 되면 네거티브 에너지의 힘에 이끌려 반대쪽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양자 컴퓨터는 보통의 컴퓨터 언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기존의 컴퓨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0과 1, 그게 전부죠. 양자 컴퓨터는 다릅니다.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갖는 양자 컴퓨터의 최소 정보 단위인 큐비트는 정보 간의 상관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죠. 양자 세계는 매우 다양하고 화려합니다. 단지 지금까지는 탐험이 불가능했을 뿐이었죠. 그렇게 실험이 시작되고 구글 퀀텀 시스템을 통해 몇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작은 실리콘 칩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죠. 퀀텀 시스템을 통해 워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홀로그래픽 이중성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홀로그래픽 이중성을 통해 양자 두 가지를 워물과 똑같은 형태로 배치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생성된 한쪽 통로에 큐비트를 전송시키고 다른 쪽 통로로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이번 실험의 핵심이었습니다. 만약 성공하기만 한다면 워물이라고 부를 만한 무언가가 최초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양자 컴퓨터로는 몇십 년이나 이른 실험이라고 여겨졌지만 연구원들은 일단 도전해보기로 합니다. 실험은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의 GQ2 실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은 실험의 시작 단계부터 큰 장벽에 부딪히고 말죠. 양자 실험을 진행하기에 시스템의 크기가 너무 거대했던 겁니다. 단순한 문제일 것 같아도 양자 실험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했기에 굉장히 큰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쓸데없는 기능들을 줄여나가며 시스템의 크기를 줄이는데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인공지능을 통해 시스템의 조건 개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머신 러닝 방식을 고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원래 시스템 조건 가짓수인 210가지를 7가지로 줄이게 되었죠. 그리고 2022년 1월 드디어 실험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살펴보며 큐비트가 워머리 반대쪽 출구로 나올 수 있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데이터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당시 시스템을 확인 중이던 연구원은 단순한 노이즈라고 여겼지만 해당 데이터는 그 형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했고 점점 더 명확해지고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마치 이게 바로 워몰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죠. 네거티브 에너지 그래프를 확인해봐도 마치 봉우리처럼 데이터 하나가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험이 성공한 거죠. 네거티브 에너지의 파동, 즉 큐비트가 양자 컴퓨터에 워몰이 들어가고 그 파동은 점차 여러 개의 입자로 갈라지며 워몰의 통로 전체에 뿌려진 겁니다. 이후 반대쪽의 출구로 빠져나오며 여러 개로 갈라진 입자들은 다시 하나로 합쳐졌죠. 이후 큐비트는 완벽하게 워몰을 빠져나왔고 워몰도 다시 닫혔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워몰을 고안해낸 지 거의 한 세기 만에 워몰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실제로 구현된 것이죠. 연구원들은 우리는 이제 막 문을 연 것이다 라고 하며 양자 컴퓨터가 발전할수록 실험의 규모와 정밀성도 크게 발전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연구원의 말이 맞습니다. 이제 막 워몰의 문이 열린 것 뿐이죠. 하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게 증명된 이상 순식간에 발전하게 될 겁니다. 워몰을 통해 우리 인류가 이동하는 건 역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게 증명된 것입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현실 속에서 워몰을 구현하는 게 불가능하다 말했지만 결국 성공해낸 것과 같이 말이죠. 그리고 양자 및 물리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양자 실험 역시 빠른 속도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이 맞았다는 걸 증명하는 데는 거의 한 세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간을 워몰을 통해 이동시키는 건 역시 반드시 성공하게 되겠지만 그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요? 이곳은 인도의 엘로라 석굴입니다. 엘로라 석굴은 불교, 브라만교, 자이나교가 혼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이곳은 한 장소에 각 종교의 신전과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규모가 큰 세 종교를 인정하고 보편적 가치 강화에 기여한 고대 인도의 특징인 관용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죠. 엘로라는 600년에서 1000년까지 지속적으로 건축한 기념물로 이루어져 고대 인도 문명의 일면을 잘 보여줍니다. 이 석굴의 앙상블은 인도 중세시대의 예술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석굴을 처음 만들 때부터 규모가 큰 세 종교의 의견을 평화롭게 석굴에 반영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 뛰어난 석굴은 탁월한 부조, 조각, 건축물을 보기 위해 찾을 만한 곳입니다. 아잔타처럼 한 가지 신앙을 표현한 게 아니라 고대 인도에 주요한 세 종교가 섞여 나타나는 점은 높이 평가할 가치가 있죠. 석굴은 절벽을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펼쳐졌으며 600년에서 800년쯤 만들어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불교 사원군에서는 석굴 1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석굴 밑에 숨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지하지역에 대한 몇 가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약 30cm 너비의 직사각형 터널로 수직으로 내려갈 수 있으며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혀있죠. 경비원들에게 자세히 볼 수 있는지 물어보니 방문객은 자세히 볼 수 없다고 했지만 대신 이 터널은 깊이가 12m가 넘고 지하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내려갈수록 터널을 점차 좁아져서 사람이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다른 하나의 터널이 근처에 숨어 있는데요.
작은 직사각형의 구멍이 나 있는 이 통로는 사원의 반대편으로 물을 빼내는 용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쪽으로 갔더니 단단한 돌에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직사각형의 구멍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죠. 이 직사각형의 구멍은 10살짜리 아이만 겨우 들어갈 수 있을 크기인데요. 성인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이 구멍, 과연 정말 인간을 위해 설계된 것일까요? 이곳은 엘로라 동굴의 또 다른 숨겨진 통로입니다. 3m 정도 들어가면 너무 좁아져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신비한 터널들은 어디로 통할까요? 누가 이렇게 좁은 통로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인 성인이 이 통로들을 통과할 수도 없다면 어떻게 이런 좁은 통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건 인간에 의해 조각된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 통로들은 인간보다 작은 외계인들을 위해 조각된 것일까요? 사원에서 어떻게 지하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경비원들은 엘로라 동굴에 지하 터널이 여러 개 있는데 터널들 모두 들어갈수록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좁아지고 접근이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오래된 문들로부터 이 터널은 적어도 30년에서 40년 전부터 대중의 접근이 금지되어 폐쇄되었습니다. 이 지하 터널들은 같은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으며 수킬로미터에 걸쳐 뻗어있는 엘로라의 석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엘로라 석굴 지하에 터키의 데링쿠유와 같은 거대한 지하 도시가 있을까요? 데링쿠유는 2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진보된 기술적 특징을 가진 거대한 지하 도시이며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다가 1965년에야 발견되었습니다. 엘로라에 거대한 지하 도시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기가 지하에 닿을 수 있도록 환풍구가 있어야겠죠. 데링쿠유에는 지하 도시로 공기를 통하도록 환기 통로 역할을 하는 수천 개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어두운 방에 몰래 구멍을 뚫은 듯한 엘로라 석굴의 긴 환기 통로를 보세요. 이곳은 폭이 약 10cm이지만 너무 깊어서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하 도시에 달하는 환풍구일까요? 여러분은 또한 바위 바닥에 뚫린 이와 같은 수백 개의 구멍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깊이가 겨우 몇 cm밖에 안 되지만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훨씬 많죠. 지역 여행 가이드에 따르면 누군가가 이 구멍들 중 하나에 차키를 떨어뜨렸는데 이 구멍들은 너무 깊어서 키를 되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콘크리트로 구멍을 막았습니다. 바닥에 있는 이 깊은 구멍들이 환기 통로가 아니라면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왜 아무 이유 없이 이 바위 바닥에 수백 개의 구멍을 뚫었을까요? 자, 이곳은 박쥐가 출몰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죠. 이것은 힌두교의 신인 링감을 모시는 매우 오래된 성소처럼 보입니다. 수세기 전에 종교적 예배의 일환으로 매일 이 링감에 많은 물이 부어졌고 이 수로를 통해 배수되었죠. 배수구를 통해 흐르던 물은 이 터널을 통해 수직으로 내려가게 설계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에 도시와 같이 생활 공간이 없는 한 물이 지하로 흐르는 것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엘로라 동굴 곳곳에는 매일 수천 리터의 물을 부어야 하는 수백 개의 신상이 있습니다. 이 배수로는 깨끗한 물을 지하로 보내기 위한 방침이었을까요? 물이 흐르지 않을 때는 환기 통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엘로라 석굴 단지 전체가 지하에서 사는 인간이나 외계인들을 위해 지어진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엘로라 지하 도시의 생활을 보여주는 조각품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부처님이 앉아 계신 바로 아래 지하에서 파충류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조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들의 크기가 부처님보다 훨씬 작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이 작은 생명체들이 인간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작은 좁은 터널을 이용할 수 있었을까요? 이 조각품을 살펴봅시다. 두 개의 조각상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은 항상 지상에 있는 반면 휴머노이드는 지하층에 있는 것을 주목하세요. 엘로라 동굴 단지에는 세 개의 다른 종교 사원들이 나란히 조각되어 있습니다. 각자 다른 경전과 신화를 다루는 불교 사원, 브라만교 사원, 자이나교 사원이 있습니다.
엘로라 서클에서 가장 이상한 점은 이 뱀신들과 휴머노이드들이 모든 종교 사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브라만교 사원이고 지하층에 있는 휴머노이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불교 사원이고 지하층에는 파충류가 있죠. 이곳은 자이나교 사원입니다. 지하층에 있는 휴머노이드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서로 다른 종교들이 파충류와 휴머노이드를 인간보다 더 작은 존재로 나타내고 인간이 있는 곳 아래, 즉 지하층에 있도록 조각한 것일까요? 심지어 땅속에 사는 소까지도 명확하게 조각해놨죠. 터키의 데링쿠유의 지하 8층에서 소의 잔해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터넷에 접속해서 엘로라에 있는 이 지하도시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려 했으나 엘로라 서클의 지하도시에 관해 언급된 자료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전 세계의 지하지역을 보여주는 두 개의 지도를 찾을 수 있었죠. 첫 번째는 리드에지라고 불리는 연구팀의 것이었고 엘로라 서클의 위치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KGB가 만든 걸로 추정되는 다른 지도인데요. 이 지도는 엘로라 동굴에 지하도시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제작한 정보원들은 지하지역이 단지 작은 터널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수킬로미터 크기인 광대한 지하도시들이라고 주장하죠. 이 모든 증거들로 보아 엘로라 석굴 밑에 지하도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엘로라 석굴 밑에 정말 지하도시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화이트홀은 에너지 물질, 빛 및 정보가 외부에서 빠져나갈 수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갈 수 없는 시공간과 특이점의 가상 영역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는 외부에서만 들어갈 수 있고 에너지 물질, 빛, 정보가 빠져나갈 수 없는 블랙홀의 반대입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은 이론적으로 모든 은하의 중심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은하는 이것 없이는 형성될 수 없습니다. 스티븐 호킹과 다른 사람들은 이 초거대 블랙홀이 초거대 화이트홀을 생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블랙홀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성은 막대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천체이기 때문에 늘 중력에 의해 천문학적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힘을 통해 항성은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이때 핵융합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가 중력에 저항해 반대로 항성을 팽창시키기 때문에 항성은 중력에 쥐어짜이는 힘에 의해 붕괴되지 않죠. 항성은 일생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수소를 핵융합 반응의 주요 연료로 소모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 산물인 헬륨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수소 핵융합이 별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항성은 점차 부풀게 되고 이 단계를 적색거성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중심액이 충분한 온도와 압력에 도달하면 다음 단계인 헬륨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헬륨 핵융합이 시작된 직후에는 항성은 안정을 되찾아 반지름과 광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항성 외곽 부분의 밀도가 상당히 낮아지므로 스스로의 질량을 항성풍 형태로 빠르게 우주로 날려버리게 되죠.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은 핵융합을 시키면 에너지를 뱉어내기 때문에 항성을 유지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지만 철과 그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핵융합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대로 에너지를 먹여야 하기 때문이죠. 이리하여 핵융합이 일어나지도 않고 공간과 무게만 차지하는 철이 항성 중심부에 점차 암덩어리처럼 쌓이게 됩니다. 핵융합에 참여하지 않는 철이 점점 쌓여서 더 이상 중력을 거스르기 위한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할 수 없는 항성의 핵은 자체 중력에 의해 점점 수축하다 첫 번째 장벽인 전자 축태압에 의존하여 수축을 멈추게 됩니다. 만일 붕괴하는 천체가 그렇게 많이 무겁지 않다면 중력이 전자 축태압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균형을 잃어 안정되며 그 상태로 서서히 식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된 천체를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데요. 태양 역시 그렇게 많이 무겁지 않은 항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국에는 백색 외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성의 중심부 질량이 이 한계점을 넘고 전자 축태압이 무력화되면 양성자와 전자가 더 이상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합쳐서 중성자가 됩니다. 전자 축태압이 무력화되고 극도의 고밀도, 고압력 상태가 된 철 중심핵에서는
양성자가 전자 포획을 통해 전자와 합쳐지며 중성자로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후 항성은 곧 전자 축태합의 중성자 버전인 중성자 축태합이라는 두 번째 장벽으로 붕괴에 저항하게 됩니다. 중성자 축태합뿐만 아니라 강력까지 동원되어 붕괴를 멈추는 데 일조하죠. 다만 이 역베타 붕괴를 통해 중성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심부 철학의 부피가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항성은 내팔아보르는 순간적인 수축을 일으키게 되며 이 충격으로 초신선 폭발이 일어나 항성은 중성자 덩어리로 변한 중심핵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우주로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 남은 중성자 덩어리를 중성자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중심핵의 질량이 중성자 축태압으로조차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면 더 이상 그 어떤 힘도 중력 붕괴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항성은 끝없이 수축했다가 결국 자기 자신의 사건의 지평선에 잡아먹히게 되며 블랙홀이 됩니다. 초신선 폭발이 일어난 직후 중심핵이 중성자별이 되었더라도 주변의 남은 물질을 흡수하여 블랙홀로 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태양 질량의 약 50배 이상 되는 거대한 별의 경우는 중심핵이 중성자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블랙홀로 붕괴하며 극초신선과 감마선 폭발을 동반하게 됩니다. 블랙홀이 어떤 물체든 흡수하는 구멍이라면 반드시 빠져나가는 구멍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발생한 이론이 바로 화이트홀 이론입니다.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 블랙홀로 빨려들어간 에너지는 중력에 의해서 무한히 압축되지만 질량의 총량은 변하지 않으므로 압축된 질량이 웜홀을 통해 반대편인 화이트홀로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죠. 웜홀이란 서로 공간을 잇는 가상의 구멍이자 통로인 개념입니다. 사과 등의 열매에 벌레가 구멍을 파면서 빠르게 반대쪽 표면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처음에는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연결해주는 통로라는 뜻이었지만 최근에는 먼 거리를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미래 기술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죠.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이 이론이 묘사되며 영화 내용에 종이를 겹쳐서 뚫는 것으로 웜홀을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말이 안 되는 주장은 아닙니다만 수학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되었을 뿐 실제로는 존재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점점 그 힘을 잃어가는 이론입니다. 최초로 화이트홀 이론이 발표된 이후 수많은 천체들이 관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분명 화이트홀이라 여겨지는 천체도 있었습니다. 천체 물리학에서 화이트홀은 블랙홀의 시간적 반전을 의미하는데요. 블랙홀이 사건 지평선을 지나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다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반면 화이트홀은 자신의 사상의 지평선으로부터 물질을 뱉어내는 원천으로서 행동합니다. 가속의 징후는 시간의 반전 아래 변하지 않으므로 블랙홀과 화이트홀 모두 물체를 끌어당깁니다. 1980년대 후반에 처음 제안된 블랙홀의 관점은 고전적인 화이트홀의 본질에 대한 약간의 빛을 비추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블랙홀이 형성될 때 중심핵 특이성에서 빅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모우주 밖으로 확장되는 새로운 우주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 한 논문은 빅뱅 자체가 화이트홀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곳은 또한 모든 물질이 한 번의 펄스로 방출되는 스몰 뱅이라고 명명된 화이트홀의 출현이 자발적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블랙홀과 달리 화이트홀은 지속적으로 관찰될 수 없으며 오히려 블랙홀의 용량은 사건 자체 주변에서만 감지될 수 있습니다. 그 논문에 심지어 하얀 구멍이 있는 새로운 감마선 폭발 그룹을 식별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화이트홀에 있는 물질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다는 이론이 제시하듯이 우주는 화이트홀에 의한 물질의 방출에 의해 형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2014년 초대질량 화이트홀 폭발에 의해 빅뱅이 생성된다는 아이디어가 5차원 진공의 틀에서 탐구되었습니다. 2006년에 나사의 위성이 우주에서 GRB-060614라는 매우 강력한 감마선 폭발을 감지했습니다. 그런데 GRB-060614는 102초 동안 지속되었지만 어떠한 별 폭발과도 관련이 없었습니다. 비교를 위한 대부분의 감마선 폭발은 2초에서 30초 사이에만 지속되었습니다.
천문학자와 천체 물리학자들에 따르면 이 감마선 폭발이 단 몇 분 만에 자체적으로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과학자들은 GRB-060614가 화이트홀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주장했습니다. GRB-060614가 화이트홀에서 볼 수 있는 강력한 불안정성을 완벽하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화이트홀은 에너지 물질, 빛 및 정보가 외부에서 빠져나갈 수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갈 수 없는 시공간과 특이점의 가상 영역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는 외부에서만 들어갈 수 있고 에너지 물질, 빛, 정보가 빠져나갈 수 없는 블랙홀의 이론적 반대 현상인 화이트홀. 이를 과연 인류가 우주 개척을 위해 이용할 수 있을까요? 현재 인류가 살고 있는 우주의 한 구석은 꽤 조용합니다. 다행히도 당장의 지구를 삼키거나 폭발하여 주말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천체는 근처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구를 포함하여 태양계를 위협하는 천체 및 우주 현상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우주에서 발견한 가장 무서운 괴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번개에 대한 두려움을 가는 사람들을 브론토포비아라고 부르는데요. 1년에 번개와 관련된 사망자가 2만 4천명으로 추정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런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죠. 전형적인 낙뢰는 약 3만 암페어이고 순식간에 금속을 기화시키고 모래를 유리로 융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토 대학의 한 연구팀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전류를 띤 일종의 번개를 발견했습니다. 무려 번개 1조개와 같은 전류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엄청난 전류의 급증을 야기한 것일까요? 천둥의 신 토르가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것일까요? 이것은 3C303이라고 불리는 은하의 중심에 있는 거대한 블랙홀이 기원입니다. 이 블랙홀이 생성하는 자기장은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며 초대형 발전기처럼 거대한 전기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 번개가 지구에 내려꽂히는 것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모든 은하계에는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별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중력의 힘을 피해서 우주를 통과하는 동안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할리우드의 스타들과 마찬가지로 별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외롭습니다. 우리 은하에 있는 약 절반의 별들이 쌍성을 형성하고 두 개의 별이 아름다운 춤을 추며 서로를 공전합니다. 그러나 거대한 블랙홀은 혼자 외롭게 춤을 추는 못생긴 뚱뚱한 아이처럼 구석에 앉아 있어야 하죠. 때때로 이 쌍성 쌍들은 은하의 중심에 있는 큰 블랙홀을 향해 끌려갈 때 서로의 짝과 찢어져 초당 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내던져질 수 있는데요. 다른 일방의 별은 블랙홀로 삼켜집니다. 외로운 뚱뚱한 아이가 뷔페 테이블을 발견했을 때처럼요. 그리고 만약 이런 나쁜 별이 태양계 근처에 온다면 태양계의 모든 천체를 빨아들여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순간이 온다면 인류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할 일을 계속하거나 사과나무를 심어야겠죠. 하지만 이런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은 다행히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하늘에서 밝은 점을 본다면 세상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할 일을 멈추지 마세요. 그것은 아마도 비행기나 정말 빛나는 비둘기일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대사건은 30억 년 후에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 두 은하가 결합하면 중심에 있는 블랙홀은 초질량 블랙홀로 합쳐지거나 앞서 언급한 별들처럼 쌍성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초거대 블랙홀 주변에 압축된 물질은 퀘이사가 되는데 이는 전파와 가시광선을 포함하여 별과 유사한 전자기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이것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밝습니다. 이것과 밝기를 맞추기 위해서만 해도 100개의 은하수가 필요합니다. 단 한 개의 퀘이사만으로도 인류의 선글라스 재고를 다 써버리기에 충분하죠. 그런데 거대 퀘이사 그룹은 무려 73개의 퀘이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그룹은 40억 광년에 걸쳐 퍼져 있으며 이는 알려진 우주에서 두 번째로 큰 구조물입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허큘리스 코로나 보렐리스 그레이트 월입니다. 이 거대한 벽은 감마선을 방출하는 14개의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죽어가는 별들 때문에 생긴 매우 밝은 물체들이죠. 시력을 중요시한다면 이 두 거대한 괴물들 모두 피하는 게 낫겠죠. 때때로 거대한 별들은 초신성이 되어 자기 스스로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붕괴하여 중성자별이 됩니다. 중성자별은 지름이 약 11km인 초밀도 공이지만 태양의 두 배의 질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터무니없이 좁은 공간에 엄청난 질량이 압축될 수 있죠? 중성자별은 이케아에서 만든 걸까요? 이에 대해 과학적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옷을 세탁 가방에 넣으려고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물건들을 이렇게나 압축하려 하면 어느 순간까지 압축됩니다. 당연히 중성자별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성자별이 중성자로 가득 찰 때 블랙홀로 무너지는 것을 막는 유일한 곳은 중성자들 사이의 반발입니다. 입자는 엄청난 밀도에서 강력해집니다. 중성자별은 매우 밀도가 높아서 성냥갑 크기의 양만으로도 지구상에서 약 1300만 톤의 무게가 나갑니다. 때때로 이 중성자별들은 마그네타가 되고 거기서 이들은 매우 강력한 자기장을 생성하여 자기들 주변의 공간의 진공을 바꾸기도 하죠. 이들은 우주상에서 가장 큰 자석이 되는 거죠. 별들은 작고 지저분한 것들입니다. 별들은 넓은 스펙트럼의 전자기 방사선을 내뿜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되면 종종 성운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먼지구름을 남깁니다. 만약 성운이 바로 옆에 있었다면 오히려 지구상에서 바로 옆에 있는 성운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얇고 가늘게 퍼져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멀리서 관측한다면 별의 잔해를 발견할 수 있고 충분히 오랫동안 지켜본다면 아마도 태양계의 이웃 천체들이 지저분한 이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운들은 지름상 수백 광년에 이르는 크기를 가질 수도 있죠. 지구상의 구름들은 뚱뚱하거나 홀쭉하거나 귀엽고 솜털이 많은 반면 이 우주의 거인들은 정말로 우주의 괴물들처럼 보이는 이상하고 뒤틀린 모양들을 형성합니다. 불과 7천광년 떨어진 독수리 성운 안에는 창조의 기둥으로 알려진 우뚝 솟은 천체들이 있습니다. 이 먹구름들은 천천히 모여서 미래의 별들을 형성할 것이고 그곳에서 수소가 가열되고 결국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풍부하고 복잡한 물질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괴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우주 공간이 무덤처럼 조용하다고 생각했을 때 소름 끼치는 신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좀비별입니다. 이것은 쌍성쌍성의 결과인데 그중 하나가 백색 외성입니다. 백색 외성은 원래 별이 중성자로 완전히 붕괴하기에 충분한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성자별의 생성 원리와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백색 외성은 단순히 탄소와 산소만이 남아있는 천체를 남기게 됩니다.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열을 잃게 되어 천천히 식어갈 뿐입니다. 하지만 쌍성쌍이 주위에 있다면 백색 외성은 이 파트너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내어 천천히 본래의 질량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살아난다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마지막에는 폭발하는 초신성이 될 수도 있죠. 이러한 별들은 좀비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블루 스트래글러로도 알려진 뱀파이어 별들과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들은 같은 지역에 있는 별들보다 훨씬 더 뜨거운 것처럼 보이는 별들을 발견했는데요. 별에 관해서는 더 뜨거운 것은 더 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별들은 모두 같은 성운에서 형성되었기에 연령상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좀비와 마찬가지로 별들도 다른 별의 생명을 빨아들여 모두가 갈망하는 젊음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죠. 젊음을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단 하나는 별 하나를 먹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간탐험가라면 진공건조 단백질 바를 먹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겠죠. 신이시여, 저는 술이 필요합니다. 궁수자리 B2는 무려 150광년짜리 술입니다. 우리 은하 내에 이 먼지 구름은 방대한 양의 포름산 에틸을 포함합니다. 무려 산딸기 특유의 향을 내는 술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엔 에틸 알코올도 충분히 있는데요. 거대한 럼주인 셈입니다. 이곳에 있는 술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아주 오랫동안 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나사가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잃게 된다면 그들은 단지 몇십억 달러만 있다면 배를 만들어 신들의 술창고를 습격할 수 있다고 선언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것이 인류가 아직 외계 생명체를 만나지 못한 이유일 수도 있죠. 어쩌면 인류가 이 작은 바위 위에 갇힌 것이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는 정말 넓기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인류의 조상들이 지구를 탐험한 것처럼 언젠간 우주 저 멀리로 탐험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는 찰나의 순간을 영원으로 남기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진의 등장은 미술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사실성을 중시하던 기존 고전 미술이 어떻게 해도 사실성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와 맞부딪히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현대 미술은 다른 방향으로 급선회하게 되었는데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인상파, 야수파, 추상화, 초현실주의와 같이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작가의 독특한 관점, 감정, 생각을 부각시키는 미술사조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진의 극사실성에 도전하는 극사실주의 화풍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데는 실패했죠. 발명 초기부터 사진은 기존의 예술과는 차별된 진실성과 사실성, 즉시성 등으로 피사체를 그대로 투영하는 도구로 각광받았습니다. 모든 예술과 기록이 그러하듯 사진 또한 촬영자의 의지와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동일한 객체를 어떠한 구도, 렌즈, 필터, 인화로 사진을 촬영하는가에 따라서 해당 사진이 품는 메시지가 달라지게 되죠. 심지어 동일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작가가 붙이는 단 한 줄의 제목에 의해서 사진의 의미가 180도로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메라에 잡힌 하늘에서 발생한 이상한 7가지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텔스 효과입니다. 이 신비한 현상은 예루살렘에서 2016년 10월 1일에 관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목격자에 따르면 트럼펫 소리가 들리며 마치 할리우드 영화 스텔스에 나온 불처럼 빛나는 구름의 원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록된 최초의 증거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의문은 가득했었으나 며칠 후인 2016년 10월 6일에 해당 영상의 피사체를 다른 위치에서 찍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이 영상은 더 길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첫 번째 비디오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했죠. 두 번째는 하늘에 나타난 거대한 구멍입니다. 희귀한 구름이 모스크바 상공에서 목격되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즉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해당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은 이 구름이 사실은 UFO라고 주장했죠.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은 모스크바에 나타난 이 구름에 대해 미스터리한 UFO 후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러시아 국립기상청은 이러한 구름은 종종 우연히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죠. 구체적으로는 얼음 결정들과 과냉각된 물방울들이 동결 온도 아래에서 액체 형태로 존재할 때 이런 구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섬세한 균형이 발생할 때 이 균형이 약간 붕괴한다면 놀라운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것이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당 정부가 무언가 큰 것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 번째는 하늘에서 움직이는 불입니다. 이 비디오를 업로드한 사람은 2014년에 인터넷에 등장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물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죠. 각 불빛은 방향을 바꾸지 않고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이동하며 때때로 움직임을 반복합니다. 업로더는 이 물체들이 UFO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운석이 아닐 수도 있다고 가정합니다. 왜냐면 운석과 달리 이 불빛들은 같은 속도로 동시에 날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레이저 조명이나 불꽃과 같은 지구상의 무언가에 의해 발생하는 광학적 효과라고 추측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빛을 조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중국의 한 도시에서 관측된 붉은 하늘입니다. 해당 상황을 찍은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밝게 빛나는 것을 보았을 때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할리우드 재난 영화처럼 빨간 하늘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더욱이 해당 도시의 사람들은 하늘이 열리고 어둠 속에서 자신들을 덮칠 붉은 진흙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종말이 가까워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온라인에 따르면 아무도 이상한 붉은 하늘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며 공식적인 해석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혜성처럼 보이면서 동시에 진흙과 같은 잔여물에 의해 검은 그을림으로 뒤덮인 듯한 하늘의 사진은 온라인에서 널리 유포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로 인한 건강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도시 샨에서 일어난 일을 같은 날 베이징을 공격한 괴물 모래 폭풍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붉은 하늘을 일으켰을까요? 지역 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들은 태양 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현지 보고서는 하늘의 붉은색이 태평양 꽁치를 수확하는 어선에서 나오는 붉은 빛의 굴절에 의해 생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당국 기상국은 토요일에는 안개와 구름이 많이 끼었고 붉은 하늘이 발생했을 때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고 밝혔죠. 우한에 있는 중국 지구과학대학의 우주물리학연구팀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상 조건이 좋을 때
대기 중에 있는 많은 물이 에어로즈를 형성하여 어선의 빛을 굴절시키고 산란시켜 대중이 보는 붉은 하늘을 만듭니다. 즉 붉은 하늘은 우연의 일치로 발생한 산물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포탈을 타고 사라지는 UFO입니다. 이 비디오에 따르면 거대한 기괴한 다이아몬드 모양의 UFO가 상공을 맴돌다 포털을 통해 사라집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에 따르면 밝은 빛 주위를 맴도는 마른 목골 UFO에 관한 거대한 사진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순식간에 상층의 구름을 향해 떠오르는 것이 보입니다. 마치 포털을 통해 다른 차원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섹션 512에서 주장합니다. 여섯 번째는 검은 연기의 고리입니다. 카자흐스탄의 맑은 하늘 위에 떠있는 100m 너비의 신비한 검은 연기의 고리를 찍은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이 영상은 수도 아스타나 북쪽 40마일의 앤디 마을에서 촬영되었고 15분 동안 하늘에서 맴도는 검은 연기의 고리가 포착되었죠. 혼란스러운 지역 주민들은 의문의 구름이 정직하게 공중을 맴도는 것을 15분 동안 지켜본 후 구름이 빠르게 흩어지면서 하늘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이 구름의 지름이 대략 100m이고 공중에 약 1.6km 가까이 떠있다고 주장했죠. 북부 카자흐스탄 주립대학교의 물리학 부교수 안드레이는 최근 몇 년 동안 하늘에서 본 유사한 구름에 기초하여 거대한 검은 고리가 근처 공장에서 연소에 의해 생성된 연막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으나 이 고리가 외계인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주장을 일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예루살렘에 나타난 구름입니다. 만약 이것이 진짜라면 정말로 가장 믿을 수 없는 피사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간의 거대한 블랙홀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일부 사람들은 이 비디오에 등장하는 블랙홀이 단지 무지개가 잘못 보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확실하지 않죠. 이 영상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활절 주말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의심스럽고 심지어 이 영상을 올린 사람도 자신이 찍은 것이 아닌 친구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카메라의 렌즈는 인간의 시야 한계나 인식을 넘어서 현실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즉 카메라는 사람의 눈이 하기 어려운 것을 할 수 있죠. 또한 이는 인간의 시야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망원경과도 같은 원리로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지역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며 인간의 시야를 자유자재로 확장시키고 이를 실제로 재현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진은 모두가 과거에 일어난 사실들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시간을 현재 시점에서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죠. 마치 리얼리티를 가진 기록 매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물의 순수한 객관화와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현실 대성이 표현적 세계에 나타나게 만들며 그 자체가 현재성을 상징하므로 보는 사람에 있어 감정이입을 용이케 하며 현실에 대한 일종의 대리체험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더욱이 사진은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 대상의 모습이 무한히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 대상이 갖는 의미도 달라지게 할 수 있죠. 이러한 사진에 의한 기록적인 재현의 영상은 실제 사물을 인간이 재현하는 데 있어 기억의 애매함이나 모호함을 개선해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늘에 나타난 단언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피사체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피사체들의 진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확인 비행물체 UFO는 지금까지 수없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이렇게 찍힌 UFO의 사진들은 외계인의 실존에 대한 인류의 호기심에 끝없이 불을 지피며 진 여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UFO의 존재가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한 조작된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2020년 2월 29일 스테레오 카메라에 포착된 이 둥그런 비행 물체는 겉보기에는 여느 UFO 사진과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UFO를 자세히 보면 특이한 문양이 그려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양은 고대 유물에 기록된 문양과 정확히 일치하죠.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부터 우리 태양계에서 발견된 거대한 에제키엘의 바퀴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제키엘은 성경과 쿠란에 등장하는 예언자의 이름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의 유대인 예언자이자 사제였으며 구약 성경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기도 하죠. 그는 예언자 중에서도 특히 강렬한 계시를 체험한 인물이며 바빌로니아의 강가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고 예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환상의 정체가 바로 UFO와 외계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에제케일이 목격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아이작 아시모프의 천문이야기라는 책에서는 UFO와 관련된 과거 기록에 대해 기록하며 에제키엘이 목격한 존재들을 우주복을 입은 외계인으로 바꿔서 그린 그림을 삽입하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에제키엘 1장에는 하나님이 에제키엘에게 소명을 내리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빛을 내뿜는 바퀴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묘사되어 있는데 이를 UFO로 해석한 것이죠. 그 바퀴들은 냈다 같은 모양으로 감람석처럼 빛났고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어서 돌아가듯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사방 어디로 가든지 떠날 때 돌지 않고 갈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 네 바퀴가 불쑥 소순대가 있고 그 둘레에는 눈이 하나 가득 박혀 있었다. 그 짐승들이 움직이면 옆에 있던 바퀴도 움직이고 짐승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도 떠올랐다. 에제키엘 1장 16절에서 19절. 이는 고대 근동신화에서 신적 존재를 묘사할 때 쓰인 흔한 소재이지만 카메라에 촬영된 UFO 사진과 에제키엘의 바퀴를 비교해 본다면 에제키엘이 만난 것이 외계인이라는 주장은 그다지 허황되어 보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몇몇 UFO 연구원들은 나사의 탐사선이 전송한 이미지 속에 포착된 물체가 우리 태양계를 항해하는 거대한 UFO라고 주장하는데요. 연구원들은 또한 지구 바로 근처에서 보이는 외계 우주선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가 바로 UFO가 포착되던 당시의 영상인데요. 태양계에서 움직이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중심을 가진 거대한 원형 물체. 과연 목성에 있던 외계 우주선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이 우주선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구에 접근했던 걸까요? 이 역시 고대 아눈나키족의 유적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카리아 시치는 아눈나키족이 그들의 문화 성장을 위해 인간 문제에 적극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유물에 그려진 UFO와 외계인의 형태에는 다양한 배와 화물이 신들로부터 보내진다는 믿음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아눈나키는 아누가 하늘에서 땅으로 보낸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지구로 떨어지고 착륙하다라는 의미의 네필림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성경에 등장하는 개념인 엘로힘 역시 신과 같은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니비루라는 이름의 행성 우주선을 통해 수많은 은하를 여행하는데요. 니비루는 지구와 같은 궤도를 탐험했으며 이제는 오리온 자리로 이동했기 때문에 지구로 이동하는 데는 3600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누나키족은 지구와 니비루 사이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쉐시키라고 불리던 달과 라무라고 불리던 화성의 어두운 면에 보관 중인 우주선에 사용될 금을 전달하기 위해 지구 궤도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에제키엘이 목격한 바퀴는 그 둘레로 무수히 많은 눈이 박혀 있으며 그 바퀴 안에 생물을 움직이는 영이 박혀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은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과 같이 기이하여 인간의 언어로 정확하게 묘사되거나 그 묘사를 보고 실제 모습을 상상하기조차 힘든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생물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생물이 따르듯 바퀴들 역시 그 움직임을 따라 행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창조주의 뜻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는 생물과 바퀴의 모습을 강조해줍니다. 이 부분에서 바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대인 신학자 파인버그는 이를 시간의 순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즉 바퀴는 하나님의 우주에는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멈춤없이 진행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견해는 거대한 문화 제국을 세우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우주를 탐험했던 아눈나키족의 사상과도 일치해 보이죠. 에제키엘이 목격한 바퀴의 환상을 마차 혹은 수레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퀴는 땅바닥을 지탱하고 있지 않았고 마치 땅에 떠있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이 바퀴가 UFO라는 설에 더더욱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외계인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했으며 모세, 예수, 석가모니 등도 외계인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한 단체는 에제키엘이 창조주를 목격한 기록 역시 외계인이 지구에 도래한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를 하나님의 이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UFO의 정체에 대한 가설 중 일부에서도 종교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데요. UFO와 관련된 6가지 가설에는 1. 선진국에서 비밀리에 연구 및 실험을 하고 있는 비행물체. 2. 우주선의 지구 진입 도중 떨어져 나간 부분의 비행체. 3.
이상적인 정신상태와 관련된 지각적 착각. 4. 이상기온으로 나타난 자연계의 현상. 5. 우주 외계에서 오는 초현대식 비행물체. 6. 인간의 주의를 끌어 영적 혼란을 일으키려는 사탄의 장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눈이 날린 바퀴 형태의 UFO의 경우에는 창조주의 현실이라고 주장하는 측과 외계인의 지구 방문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격렬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죠. 그날 에제키엘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2020년에 목격된 에제키엘이 본 것과 똑같은 형태의 UFO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에제키엘과 아누나키 그리고 니비루, 이 UFO가 한 번 더 하늘에 나타난다면 그 해답이 풀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비행물체를 목격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며 이를 기록하길 바랍니다. 고대 문명과 성경의 미스터리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에제키엘의 바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외계인의 존재를 밝혀보겠다는 제보는 유튜브를 비롯한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 공개되어 왔습니다. 그중 그럴듯한 몇 가지는 업로더로 하여금 수많은 관심, 명성, 그리고 금전적 이득을 얻게 해주었죠.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비디오와 사진들이 수년간 위조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그 어떤 설명과 반박도 무시해버리는 섬뜩한 외계 생명체의 징후가 포착되기도 했죠. 이런 소재를 창의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하게 다룬 영화가 바로 맨 인 블랙이었습니다. 그들은 외계인의 존재가 노출된 장소를 찾아 외계인을 체포하거나 감금하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기억을 모두 지워버리죠. 맨 인 블랙의 주인공은 외계인들이 아닌 요원들. 그들은 검정색 정장을 비롯한 모든 의상 및 장신구를 검정색으로 통일하여 맨 인 블랙이라고 불립니다. 즉 검은 남자들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 소재는 단순히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창작된 존재가 아닙니다. 영화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실제로 맨 인 블랙에 대한 목격담과 괴담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오늘 알아볼 것은 영화 속이 아닌 현실 세계 속에서 목격된 맨 인 블랙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맨 인 블랙에 대한 최초 보고는 1953년에 있었습니다. 당시 국제 UFO 사무국 기관을 운영하던 알버트 K. 벤더는 UFO에 대한 뉴스를 전하는 스페이스 리뷰 잡지의 발행도 맡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1953년 10월 호에 놀라운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UFO 미스터리에 대한 조사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었지만 고위층의 명령에 따라 잡지에 그 이야기를 실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사는 UFO 미스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조심할 것을 권고한다는 문장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직후 벤더는 스페이스 리뷰의 발행을 중단하고 IFSB의 문까지 닫아버렸죠. 얼마 후 벤더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검은 옷을 입은 사나이들의 방문을 받았는데 그들이 자신에게 UFO 관련지의 발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상의 자세한 이야기는 무언가가 두려운 듯 꺼내지 않았죠. 그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재정이 부족해져서 그러한 쇼를 꾸민 것이라면 그냥 발행 중단만 하면 될 것을 굳이 거짓말까지 하며 회사의 문을 닫기까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쇼를 통해 판매 부수를 올리려는 생각이었다면 곧바로 회사의 문을 닫지 않았을 것입니다. 맨 인 블랙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UFO라고 불리는 미상 비행물체 혹은 외계인을 봤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누설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보통은 말로 당부하는 게 전부지만 가끔은 협박을 할 때도 있다고 하죠.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들은 눈썹이 없고 키가 크며 중절모를 쓰는 꽤나 올드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목격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면 새와 이야기를 한다거나 양말에서 초록색 빛이 언뜻 보인다거나 빗속을 달리는데도 물이 묻지 않는다 등 오히려 알면 알수록 혼란스러워지는 존재 같은데요. 이로 인해 CIA, NSA, FBI와 같은 기관 출신 인물이라는 설부터 오히려 그들이 외계인이 아니냐는 설까지 수많은 추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외계 생명체와 접촉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듯 괴상한 맨 인 블랙과의 만남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어두운 선글라스를 끼고 정장에 넥타이를 맨 채 짝을 지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영화 속의 모습과 거의 일치하는 것 같네요. 그들은 정부의 대리인을 자처하는데요. 맨 인 블랙에 대한 많은 보고서들은 그들이 텔레파시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것, 맨 인 블랙 자체가 어쩌면 외계인일 수도 있다는 섬뜩한 예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은 2008년에 발생했는데요. 두 명의 흑인 남성이 호텔 CCTV에 찍혔고 목격자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맨인블랙이 등장하기 몇 주 전에 호텔 매니저와 경비원은 건물 밖에서 삼각형 모양의 UFO를 보았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이를 목격한 지 몇 주가 지난 뒤 두 명의 수상한 남성, 맨인블랙 두 명이 호텔에 나타나 그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연히도 그날은 호텔 매니저와 경비원 모두 출근하지 않은 날이었고 호텔 직원은 이 사실을 맨인블랙에게 알렸습니다. 맨인블랙은 직원의 말을 믿지 않았고 계속해서 호텔 주변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을 위협했다고 하는데요. 목격자들은 그들이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고 창백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눈썹이나 속눈썹이 없었고 머리카락은 가발처럼 생겼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에 괴로워하던 한 목격자는 그들의 눈이 인간이 아니라고 느껴질 정도로 크고 놀랄 만큼 파랗다고 말하기도 했죠. 목격자는 그들이 자신에게 최면을 걸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느꼈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목격자는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알래스카에서는 한 변호사의 사무실에 맨인블랙이 나타나 비서를 협박했다고 하며 비서는 그들에게 권총을 겨누며 당장 이곳에서 나갈 것을 협박하다가 마치 무언가의 세뇌라도 당한 듯 곧바로 탄창을 분리한 뒤 외계인이나 UFO를 찍은 것으로 추측되는 카메라를 순순히 건네준 뒤 그들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실종되었던 비서는 다시 나타났으며 마치 그날의 기억을 잊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현재에 이르러서는 맨인블랙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맨인블랙이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을 일일이 찾아가 협박을 하며 경고하는 방식은 오히려 반감만 살 수 있어 귀찮아진다고 여겨 최대한 알려줘도 문제가 되지 않을 선까지 사건을 먼저 공개하여 선수를 치거나 목격자에게 포상 및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고 증거물을 매입하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목격 빈도가 적어졌을 뿐이지 오늘날에도 목격 사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죠. 맨인블랙의 목격담은 대부분 라틴 아메리카, 영국, 유럽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맨인블랙은 가끔 자신들의 신분증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보통은 힐끗 보여주고 집어넣으며 미 공군이나 다른 정부기관의 신분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밝힌 신분증은 나중에 엉터리로 밝혀진다고 하죠. 이들이 굳이 검은색 정장을 입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목격자에게 발설 자제를 당부해야 하는 입장에서 공무원과 사무직들의 일상적인 차림인 정장을 입는 게 제일 마찰을 일으키지 않을 방법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군 장교가 품위유지 효과와 민간인과의 마찰 저하를 위해 공적인 자리에서 전투복이 아닌 정복을 입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대부분의 맨인블랙 목격복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만 실제로는 이와 다른 경우가 더 많이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검은 옷 대신 흰 옷을 입은 남자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경우도 있다고 하죠. 심지어는 목격담을 공개하지 말라거나 연구를 중단하라는 협박을 하지 않고 UFO와 외계인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만 하고 돌아갈 때도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맨인블랙이 인간이 아닌 안드로이드, 즉 AI 로봇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영화 맨인블랙에서 인간형 안드로이드에 탑승한 초소형 외계인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비롯된 주장으로 보입니다. 맨인블랙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UFO와 외계인의 비밀을 은폐하기 위해 파견된 비밀 조직의 일원일 수도 있고 자신들의 존재를 감추려는 외계인일 수도 있으며 UFO를 보고 정신이 불안정해진 목격자가 만들어낸 상상 속의 존재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맨인블랙이 실제로 여러분들을 방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아직 맨인블랙에 대한 목격담이 없다고 합니다. UFO나 외계인을 목격했거나 외계인과 접촉한 뒤 집으로 구형 캐딜락에 찾아오고 거기서 검은 옷에 검은 선글라스를 착용한 두 명의 남자가 내린다면 맨인블랙을 봤다고 제보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